말씀드리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정년이, 허효선, 뭐, 이렇게 청년의 때, 나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 청년의 때 우리 아내하고 나도 다 대학교 다녔어.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나도 기타 치면서 놀았어. 기타 치면서 이렇게, 예?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옆에 다, 응? 후배들 다, 여자 후배들 탁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응? 그러다가 저기, 응? 아내를 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꼬신 줄 알았더니 꼬시켰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첫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요, 이제 신학 나오고 신대원 들어가면 첫 사역하고 그렇게 할때 청년들에게 그 내가 청년의 때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결혼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강조를 굉장히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한게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쩌다 잘 살았더라고. 그게 바로 어쩌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간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거 어쩌다가 그 길로 이렇게 가면서 내가 그 예수님 못 빠져나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가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요, 다른 가정하고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는 함부로 못된, 저는 그막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골 교회 이런 데는 뭐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 이런 데는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나 어떤 그런 것은 어려운데, 나는 그분들도 괜찮다, 다른 면에서 괜찮다 생각하는 것은 진짜 목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회,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목회를 하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건 힘들어도 부부 사이나 가정은 좋아. 그게 축복이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더라고. 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막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같이 극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남편이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목회자 사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축복이다 하는 말이에요. 결국 온 천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사명을요, 단 오늘도 이제 어린이날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오늘도 구역 공부, 요번 주 구역 공부가 그거 쉐마예요, 쉐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 있는 것을 잘 전파해라. 유일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고, 그걸 잘 전파해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를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라 하면서 해준, 그걸 잘 지금, 그게 쉐마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교가 그 전통을 얼마나 잘, 유대교가 430년이요. 포로.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요. 바벨론, 바사, 막 이러면서 이렇게 430년 포로 생활했는데 그 유대교 정신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교육. 자손 대대로 교육. 계속 이어나간, 철저히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연합과 하나 되는 그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자식에게 하나님만 잘 전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결국.
그왜 그래야 되냐? 사람들은 이걸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 봐. 이건 철저히 전해야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점점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그 축적된 것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수하고 전승되어서 오는 겁니다. 모든 발전이나 기술 이것이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축적해가지고 전승하고 더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기에 인류가 그만 망해버리고 우리 교회 교인만, 어? 기분 좋게 우리 교회 교인만 싹 남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만 인류 핵폭발이 일어나든가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만 싹 남았네. 그러면 이제 인류가 우리가 여기만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전기 저절로 오나요? 안 와요. 전기라는, 아, 전기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좋은 거예요. 전기가 있다. 전화를 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후손들이 하나씩 이제 다시 찾아내야 돼. 우리만 남았으면. 그죠? 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떤 것에서부터 이제 에디슨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나와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걸 또 축적하고, 그걸 계승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끊겨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잘 생각해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간단하더라고.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대폭발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 그러면서 점점 아베마로부터 진화되어서 조금씩 진화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뭔가 모르게. 학교에서도 뭐 그걸 배우기도 하고 그걸 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은 이게 믿음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과학은.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린아이 지금 이제 우리도 예정이 애 낳으러 이제 가야 돼. 자, 지금 김경아 권사님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저 애 보고 있으니까 청주 가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진화해야 돼. 태어난 것만 쳐요. 그냥 그 고만한 아기. 고만한 아기에서 조금 더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진화지. 그러면 그 아기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확률. 아기 나가 탯줄만 끌어놔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확률. 수억 명, 수천억 명을 낳아도 그 아이는 자랄 수 없어요. 스스로. 절대로. 무언가 모르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아기는 이렇게 낳아라. 이렇게 낳으면 이렇게 탯줄을 자르고, 이렇게 해라는 게 전승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거부터 하면 헷갈리잖아. 우리는 그래서 아는 거죠. 닭이 먼저였구나. 창조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는데 잘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갈비뼈 이야기도 있잖아요. 갈비뼈 이야기 여러분. 남자는 갈비뼈가 한 게 없는 거 아시죠? 이상우 주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왜? 어떻게 알지? 어? 하나 뺐잖아. 뺐는데 성경에서 하나 뺐잖아. 갈비뼈. 그 왜 똑같아요? 예? 아, 이제 그래 똑같지요. 사실 갈비뼈.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여기 손가락 하나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가 손가락 부러져 나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유전자라든가 이런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다시 그뭐 소도 만들고 유전자로 만드는 거 있죠.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그 처음에 마치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마치를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마취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이게 약이 있다. 분명히. 그래가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수술했는지도 모르게, 막, 어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걸 보고 발견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믿을 게 많은지. 나는 한자를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한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글을 만들어내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만들. 그러니까 그이 홍수 이후에 중국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추정을 해요. 홍수 이후에 한국에도 오고, 홍수 이후에 또 그러면서 인도도 가고, 그래서 인도하고요, 인도하고 한국하고 같은 말좀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아빠. 인도에서 아빠는 뭘까요? 아빠. 예, 맞아요.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또 다른 것도 몇 가지 말이 같은 게 있어요. 뭐, 아바, 아버지, 뭐 이런 거에서도 좀 오지 않았겠어요? 파파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예, 그 도끼를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새 도끼를 이게 니 도끼냐 해가 받는 이 빼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야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이게요. 왜냐하면 그쪽에 예, 그 정도 사무엘 쪽에 사사기 막 이런 쪽에 예, 정도 내용이면 우리나라 선사 시대 요런 쪽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막 이런 쪽에 신석기 구석기 막 이런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때 우리나라도 그런 우화 있잖아요. 연못에 빠져드는데 이게 금도끼가 니 도끼냐? 은도끼가 니 도끼냐, 쇠도끼가 해가지고 정직하게 해가지고 뭐 받았다, 뭐 이런 세개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우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파생되지 않았을까? 한 인류가 그렇게 되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 혼자 그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 전하는 것에 다 올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정은 어떠해야 되나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확산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확대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변하고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변합니다. 가족들이 압니다. 아, 이분은 뭔가 믿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감동을 받고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포기하고, 아유, 안 된다고 맨날, 아이고, 이 하상 이러면 안 돼. 응? 우리 믿는 사람은 하상이 아니야. 절대로. 아유, 이렇게, 응? 더럽게 술을 먹는데도 집에 들어오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다른데 그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막 가정에 어떤 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저 뭐로 저 응?
홈리스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처음에 그 최수종 씨도 그랬대요. 한국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에서 좀 잤대요. 밖에서. 진짜 최수종 씨가 나 그거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쪽에서 신문지 한 장을 딱 주더래. 이거 어이 청년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고 신문지 한 장을 줘. 최수종 씨가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그 신문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몰골이도 나쁘고 더 힘든데도 나한테 베푼다는 거야. 나는 줄 줄 알고.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위대하게 지금 일을 하잖아요. 최수종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열심히 드라마도 봐줘야 되고 그래. 나올 때 응원해주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는 나로부터 먼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해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우리는 여기에 올인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영상을 두 개를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청년들한테는 내가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강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영상이요. 첫 번째 영상은 김연아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의 성공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99도까지 해가지고 그 1도를 못 넘기면 99도까지 한 게 헛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꾸준히 하고 하다가 많은 게 굉장히 우리는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께 그냥 드려야 돼. 그냥 내가 했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그냥 드려야 돼. 그래서 아무리 붙들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잘 보세요. 김연아 씨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 맛을 너무 일찍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성취하고 난 뒤에 그 기쁨 그 환희를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평생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승리하고 난 뒤에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계속 연습. 고난. 그렇지만 그 고난을 포기할 수 없는 거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한번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난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어떨 때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만 같고 어떨 때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내일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99도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온도를 올려두어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기대치를 낮추고 싶기도 했고 기회를 모른 척 외면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꼭 해야 하는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그 차이를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99도와 100도의 차이. 늘 열심히 해도 마지막 1도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그것은 물이 끓느냐 끓지 않느냐 하는 아주 큰 차이다. 열심히 노력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기는 싫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건 마지막 1분, 그 한계의 순간이 아닐까. 긴 시간 동안 선수생활을 했었는데 긴 시간 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나가서 우승하거나 좋은 성적이 나오면 네, 뭐라고 느끼고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순간이 다시 그 여차로 돌아가서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슬럼프가 항상 컨디션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시간도 있고 항상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겪다 보니까 약간 컨디션이 좋고 막 준비가 순산하게 잘 되면 약간 불안한 것도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지나면 순산하게만 갈 리가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안 좋은 부상이 있다라든지 컨디션 안 좋아 있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또 그렇게 슬럼프가 오면은 그냥 결국 그냥 받아들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다시 내가 컨디션이 좋았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이겨내야 된다라기보다는 잘 버텨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꼭 이래야 된다는 거요. 제가 보면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신앙도 오늘 또 여기 또 그 다음에 것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 대나무 이야기 제가 몇 번 영상도 보여주고 했죠.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금방 막 하나님이 내가 막 기도하면 금방 이렇게 저렇게 막 휙휙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꾸준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도 그걸 꾸준하게 좀 해라 그래. 꾸준하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음을 보여드려라. 10분이라도 괜찮다. 5분이라도 괜찮다. 많이 하라고 하지 않는다. 많이 하지라고. 예?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걸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율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하는가.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보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고.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그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연설가가 대나무의 성장에 대해 말합니다. In the Far East, they have something that's called the Chinese bamboo tree. The Chinese bamboo tree takes 5 years to grow. And when they go through a process of growing it,
They have to water and fertilize the ground where it is every day. And it doesn't break through the ground until the fifth year. Okay? But once it breaks through the ground, within 5 weeks, it grows 90 feet tall. Now the question is, does it grow 90 feet tall in 5 weeks or 5 years? The answer is obvious. It grows 90 feet tall in 5 years. Because at any time that person stopped watering and nurturing and fertilizing that dream, that bamboo tree would have died in the ground.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대나무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은 1점씩 오르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몸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일을 한다고 해서 매달 월급이 오르고 매출이 매일매일 오르진 않습니다. 오랜 기간,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신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 곡물 터지듯이 나오는 결과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걸음과 물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핀잔을 주고 무시합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오래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노력에 비해 재능이 부족하다고 당신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분명 누군가는 꿈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꾼 건 별다른 성과 없이 걸음과 물을 주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에 물과 걸음을 주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삼성 현대 회장도 처음에는 발품 팔면서 장사하면서 시작했고 어떤 날은 한 개도 팔지 못한 날도 수두룩했다고 해. 자수성가형 백만장자 중에 파산을 겪은 사람이 80%라고 하고 월트 디즈니는 7번을 파산했고 신경쇠약에 2번이나 걸렸었어. 너네는 실패를 몇 번이나 해봤는지 생각해봐. 실패라고 부를 만한 리스크를 안아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 너네들이 이 실패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노력했다는 말은 꺼내지도 마. 왜냐하면 너가 그 정도 해놓고 노력해봤다고 하는 말은 결국엔 너가 해도 안 되는 놈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를 폄하시키는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이런 거야. 지루하고 느리게 평평한 선처럼 끝없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으면 터진다. 몇 달 공부해놓고 성적이 제자리라고 그만두면 용수철처럼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야. 몇 달 운동해놓고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만두면 다시 원래 그 볼품 있는 몸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그 지루한 몇 달, 몇 년간의 과정들, 기초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매일매일 해나간다면 바로 너의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 놀라울 정도의 결과물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할 거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밭을 잘 가는 거라고 합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 밭을 잘 가는 것이 농사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밭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나중에 백날 농작물에 온갖 좋은 약을 뿌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도 농작물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매일 같은 노력들을 해가면서 지루하게 보내는 이 시간들은 날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들은 바로 당신이 밭을 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주변 사람들의 멸시, 비난,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건 너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너가 노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난 일들이야.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면 넘어질 일도 없었겠지. 네가 앞으로 걸어가고 뛰어가기 때문에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 거야. 넘어진다고 죽어? 아니야. 다시 털고 일어나서 계속 가.
너의 삶을 주도해 나가.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어. 평범하고 안주하는 삶은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그 지루한 노력하는 날들을 극복해내서 반드시 성공해.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금방 변하지 않아요. 금방 막 금방 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지 않더라고.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할 수 없더라고. 죽었다 깨나도 그 우리가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꾸준히 자라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이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물을 줬다 말았다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또 그러는 가운데 저는 뭐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평평하게 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늘 조금씩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으면서 늘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했던 것 조금씩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제자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기 그